아, 이번 패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이벤트는 사실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데미지 증가라든지 사실 이런 것은 있으면 좋은 이벤트죠. 패스하고요. 요 최대의 문제점. 새로운 MVP 등급이 나온다. 150만원, 300만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50만원, 300만원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제 하던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MVP 채널, 새로운 채널이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 경험치 블랙을 달면 이제 60개의 경험치 쿠폰을 팔수 있고, 내가 쓸수 있고, 두 배, 60개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 요거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테스트 서버에 대한 견해. 문제점. 경험치 뿌리기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경험치 50%를 못 먹는 이유가 생기죠.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경험치 쿠폰을 사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점이죠. 있던 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반발이 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MVP 전용 채널이 나오. 빈부격차가 느껴지게끔 과금 유도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1번의 해결 방법. 경험치 뿌리기는 원래대로 두면은 이제 다 무난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MVP 전용 채널을 만들어서 격차를 느끼는 것보다는 잘 채널을 늘리든가 뭔가 다른 개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사실 현재 이런 패치보다는 요런 패치들을 현재 중점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밸런스 패치. 현재 이렇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제네시스 해방 퀘스트. 못 깨는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직업별 퀘스트를 준다든지,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뭔가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서버에 사냥터가 없다. 사냥터 직업 편차가 심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그너스 채널만 사람이 많아서 안 들어가지죠. 다른 건다 늘렸는데, 왜 메그너스는 안 늘렸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스킬 오류들. 이런 걸좀 하면 좋겠죠. 다음. 중자본이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데미안 이후부터 격차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노멀 로시도 윌 조각만 먹습니다. 저자본 카루타라든지 스미안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고자본들은 치르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죠? 중자본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다음, 결론. 해야 될 밸런스 패치라든지 할 짓을 안 했다. 두 번째. 별 다섯 개 자리입니다. 네이버 계정은 월 한도 50만 원이에요. 블랙을 못 갑니다. 말도 안 되는 패치다. 같은 게임, 다른 특기. 참고로 저는 네이버 계정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